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향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졸린 눈을 부비고 일어나 뭐 칼바람을 맞으며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결심하는 것은 뭐 자신의 한계와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이렇게 기도를 습관들이는 게 어려운 이유는 기도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혜택이 현실에서 확연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고단한 몸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의 계산대 앞에 서서 긴 하루에를 고객들과 씨름해야 하는 계산원, 뭐 습기와 냄새로 뒤덮인 주방에서 모자와 장화도 못 벗고 하루를 버텨야 하는 식당의 참모, 위험한 현장에서 무거운 거충물을 쉴새 없이 나르는 노동자는 그들이 치르는 고된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그들의 손에 약속된 지폐가 쥐어질 것이죠.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들고 예쁜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이 기다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은 경험으로 확인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몸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단지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이죠. 힘들게 기도한 대가를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대가는 영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눈이란 다름 아닌 영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죠. 세상은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알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오직 영적인 깨달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시야를 가지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적 능력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영적의 존재, 영혼의 존재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는 영적 훈련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는 이들이라면 믿음의 필요성을 역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죠. 이미 돈독한 신앙인일 게 분명합니다. 다만 믿음도 있고 영성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지만 이를 얻는 방법에 대한 확신과 개발을 위한 훈련이 부족할 뿐이죠.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일은 언제나 기도가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하지만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이들은 드물죠.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생겨야 겨우 시작하곤 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열정에 가득 차서 기도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아주 드문 일이죠. 게다가 꾸준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야행성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정이 지나서도 잠잘 생각이 없죠. 야심한 시간을 넘겨 잠이 드는 이들이라면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일은 고문에 가깝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괴롭히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들어찬 상태에서 기도하는 일은 고통에 가깝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 일에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눕는 시간을 반복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비의 기준을 떠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고 있죠. 먹고 살려면 정신없이 뛰어야 하는 세상에서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기도가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잠자는 이들은 없습니다. 어쩌다 양치질을 하지 못하는, 못해 잠자는 일이 있다면 입안에 온갖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깨름칙한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몸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습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성화 속에 겨우 습관으로 들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부나 운동도 양치질 않은 습관처럼 습관을 들였다면 탁월한 학습 능력으로 폼난 인생을 살거나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경건의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들이는 부모를 찾아보기 힘들죠.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종용받는 일은 있지만 공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것이죠. 아쉽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건의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천국은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버리는 피 터지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으로 얻어지는 곳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일 성수에 11조만 성실하게 드리면 당연히 가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 말씀의 침노라는 단어의 헬라어 비아제타이라는 뜻은 무력으로 빼앗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천국은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을 전제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인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권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습관을 들이는 일이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성령은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이끕니다. 그 중간에서 싸워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며 영적 습관을 들인 자들만이 천국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려웠던 원인은 아무도 제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도책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를 나침판으로 삼아서 험난한 길을 떠났었죠. 지금은 그 고독한 여행에서 돌아와 다른 이들을 위한 가이드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침과 저녁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일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15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시행해왔기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언제나 어려운 이유는 언제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이 내주하여 기쁨과 평안을 느낄 때까지가 가장 힘들죠. 그때는 오직 자신의 의지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여 내적인 기쁨을 알게 되면 달콤한 맛을 알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오래 버틸 수 없죠.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일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 져서 패잔병으로 쓸쓸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전략도 적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마구잡이로 싸웠기 때문에 어쩌면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만 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확실해졌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몸에 배는 일에 삶의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직장 생활을 위한 시간이나 혹은 기혼자라면 최소한의 가정 생활을 위한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한 잠이나 휴식, 식사 등의 생존을 위한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가 아닌 선택 항목에 최우선 순위로 기도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습관을 들이는 훈련 기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취침 시간은 6시간이 기본인데요. 아침 7시가 조금 넘어 일어난다면 새벽 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죠.
물론 6시간을 자지 못하는 날도 종종 있지만 적어도 저는 6시간을 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도할 때 졸리는 것을 방지해 주죠. 머리가 맑게 깨어 있지 않다면 기도는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목회자이므로 출근 시간이 따로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근 시간에 맞추어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각각 1시간 이상씩 내려면 이보다 일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저녁에 시간을 내셔야 하겠지만 기도 2시간, 성경 읽기 1시간, 도합 3시간 저는 그렇게 내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침과 밤에 각각 1시간 이상의 기도와 30분 이상의 성경 읽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을 위해 이 시간을 내려면 퇴근 후에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 친구와의 모임 등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습관도 없겠죠.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녹록치 않은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기에 누구보다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철저하게 생활을 절제하며 살기에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약한 3시간, 잠자리 들기 전에 한두 시간, 그리고 낮에도 틈을 내어 한두 시간을 기도와 성경 읽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건히 시간을 내자면 다른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을 들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저는 휴가나 친척집을 방문해서도 이 시간만은 철저하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습관이 되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허전하죠. 저는 무엇보다 아침에 경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넘으면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깨죠. 그러면 곧장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잠이 완전히 깨도록 양치질과 함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죠. 아침 기도는 하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면 완전히 잠은 깨겠지만 머리는 여전히 혼미하죠. 그리고 나면 서재에 제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 40분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죠. 이 시간의 기도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까지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전 힘을 하고 있죠. 마음속으로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는 힘을 내쉬는 거친 쉿소리가 끊임없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몸에 힘을 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0분 동안은 찬양과 감사, 회개 등의 기도로 하고 나머지 40분은 주기도문과 바울의 기도문 묵상, 그리고 개인적인 간구, 또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습관을 15년 넘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처음 80분 정도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찬양과 감사와 회개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한 느낌이 전해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간구하는 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생략해서라도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바울의 기도문을 묵상하고 사역을 위한 기도와 또 중보기도를 넘어가서 기도를 할 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제가 의지적으로 기도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기도하거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기도에 몰입이 되어 정신이 빨려 들어가면서 고요한 기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원어 성경을 1시간 남짓 읽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래 읽어와서 내용은 물론 말투 조절에 익숙해서 고정관념에 적기 쉬운 한글 성경보다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한자 한자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글 성경이라도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정독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약한 3시간 정도 이어지죠.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고 있어요. 아침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작하면
낮이나 밤 기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기도에 몰입할 수 있으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쉬거나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 틈이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고 있죠. 뭐 차를 타고 운전하거나 혹은 버스나 기차여행을 한다면 여기 어김없이 주변이 시끄러우면 수영용 귀마개로 귀를 막고 혹은 수면용 안대로 빛을 차단하면서 기도하면 더욱 고요한 환경에서 기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된 이유는 제가 교회나 기도원 등의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방언이나 통성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도로 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채우게 된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아침부터 성령 충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 시간 이상,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시간 이상의 기도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며, 성경 읽기는 아침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을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이상의 경건 시간을 습관으로 들여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침 시간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침 시간에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2시간 이상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틈나는 대로 자동차 안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를 시도하고 또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낮 시간에 넉넉한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침과 저녁에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있죠. 물론 이 같은 경건의 시간을 내는 것조차 바쁜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장의 성공이나 세상의 즐거움 등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